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 확진 환자 유입이 잇따르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졌고 농산물 구매도 차에 탄 채로 진행됐습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KTX가 도착하자 역사가 북적입니다. 승객들에게 건네진 것은 비누와 물티슈 등 개인 위생물품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당부입니다. 저 코로나19 방역에 좀 협조해 주시라고요. 소독제들입니다. 접촉 차단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사회 간 전파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 좁은 공간에서 사람 간의 접촉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. 특히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는 해외 유학생과 대구, 경북 등 타 지자체 거주자의 경우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방역수칙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지켜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진정한 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승객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공감하고 동참을 약속합니다. 그렇게 거리둠으로써 또 어느 정도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서로에게 약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이기도 하고. 전주 종합경기장에 농산물 할인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. 시민들은 차에 내리지 않고도 달걀과 애호박 등이 담긴 꾸러미를 골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주말에는 도청 주차장에서도 열립니다. 요즘 장보기도 되게 불편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빨리 장보고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주시니까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장기화의 갈림길에선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도민들과 전북 방문객들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